말리포에서 의왕 해수욕장까지 대략 6.5km 정도 패들보드 서핑 투어를 합니다. 오늘은 날씨가 아주 잔잔해서 천천히 먼 바다로 나가서 동물 조류를 타고 의왕 쪽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구름포 앞쪽에서 곱부리 쪽을 타고서 의왕 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. 의왕에 차를 갖다 놓고 다시 의왕 태안 서핑클럽 사장과 말리포로 차 타고 와서 패들링 준비를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도착하면 다시 말리포로 돌아와야 하니까 일단 두 번 왕복이 되겠네요. 차량으로 말리포에서 의왕까지 갔을 때는 대략 10분 정도, 올 때 10분, 20분, 다시 올 때 30분, 준비하는 시간 30분, 토탈 1시간, 패들링 시간 대략 1시간 반, 쉬는 시간 30분, 3시간 정도 코스가 되겠네요. 저 앞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, 사람이 있는 곳까지 패들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레이싱 보드를 내로 라이트 코브 레이싱 보드를 탔더니 아주 중심 잡기가 만만치 않네.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섬을 넘어가면서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